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기아의 K5 차량인데요. 요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만 7천km,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K5 2.0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 K5 1세대야말로 정말 피터 사장님의 모든 디자인 철학이 다 들어간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지 기아에선 로체가 있었죠. 로체에서 로체 이노베이션 가면서도 많이 인기가 없었는데 이 판매량을 가질 뻔했지만 아쉽게도 소나타가 그래도 조금 더 높았어요. 그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외관 눌러보시면은 이 앞에 이 호랑이 코 그릴이 피터 사장님이 만들어낸 이 그릴, 네, 패밀리 룩의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도 보시면은 정말 지금 봐도 세련됐습니다. 네, 끝부분에도 이렇게 DRL을 4개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네, 검은색 차량들이 이제 시간이 되고 오래되면은 확실히 기스나 이렇게 눈에 더 많이 띄는데 전체적으로 본네트나 범퍼, 휀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보시면은 휠은 살짝 생활의 기스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이어는 네, 지금 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코 작은 휠은 아닙니다. 근데 이 차량의 최고 높은 상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 크기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차에 딱 맞는 그런 크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옆부분으로 보셔도 문콕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로 되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조금 특이한 점, 네, C필러에 창문이 없어요. K5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C필러 전에 이 문에서 창문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스포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뒷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에서 공간적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30대 가장들의 로망이었던 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말 실용성 좋고 스포티하고 디자인적으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문콕이랑 이런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 연식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한번 다 둘러보셨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디자인의 끝판왕이 실내까지 이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운전자를 다 향한 이런 디자인이 보여지는데요. 약간 이렇게 내비게이션 쪽도 그리고 이 버튼들도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느껴지고 약간 비행기 코크피트 같은 느낌? 네,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느낌처럼 드는 그런 실내 디자인인데요.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지만 조수석은 아쉽게도 수동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는 연식 대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되게 많이 심하게 울거나 찢어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고요. 핸들 보시면 핸들에도 옵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버튼과 이제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에코 버튼, 트립 버튼, 그리고 트립을 리셋하는 버튼과 이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 버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정도 옵션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3구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LCD 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선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이패스 달 필요 없으시겠죠?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화질도 좋고 터치로 돼 있어서 뭐 사용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네,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 같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아직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클락, 네, 시계 버튼 같은데요. 네, 시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퀵 메뉴들 이쪽으로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네, 공기청정 기능까지 같이 하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애니메이션으로 위에 이렇게 네,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누르면 아예 이렇게 딱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 한번 켜보면은 네, 확실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네, 에어컨 상태도 되게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수납 공간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라고 써 있어요. 네, 인체공학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열선. 뭐 어떤 방식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확실히 뒷자리 공간 포지션도 그렇고 확실히 정말 공간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네,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딱 등받이 각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4인 가족이 탔을 때도 넓고 편하고 거기에 외관까지 스포티한, 네, 이 K5가 인기를 그만큼 많이 끌었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제가 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다 확인시켜 드렸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K5 차량 실내실을 다 한번 확인시켜 드렸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조용해요.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정말 소리도 조용합니다. 네, 요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7,000km,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K5 2.0 럭셔리 모델인데요. 확실히 지금 봐도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정말 세련된 이 피터 사장님의 모든 영감을 다 실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세대의 차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이 뒤에 세대가 인기를 덜했던,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보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인 가족이 충분히 탈 만큼 넓은 공간, 옵션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되는 차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2차 이외에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